그럼 지금부터 이 기호들을 가지고 순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는 처리, 판단 기호 등을 이용해서 순서도가 종료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주제에 따라 순서도의 구조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실습,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미 앞에서 몇 번 예시를 들었었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먼저 실습 키트입니다. 순서도 플로우 차트를 준비해 주시고 순서도에 필요한 기호들을 준비해 주세요.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고 동작과 연산, 처리 기호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예, 아니오를 판단하는 판단 기호가 있고 작업 시작 전 준비 과정을 뜻하는 준비 기호가 있습니다. 서류를 매체로 하는 입출력 표시인 출력 기호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순서도 기호를 분리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호의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고리즘도 차례로 작성해 주세요. 소리 내셔도 돼요. 괜찮아요. 판단 기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판단 기호를 두 가지 사용했고요. 처리 기호를 두 가지 사용했습니다. 먼저 시작 기호에서 횡단보도에 선다를 지나면 신호등을 확인하여 초록 신호를 기다린다. 처리 기호를 지나서 초록색 불인가. 판단 기호에서 예스일 경우는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노일 경우에는 반복하여 진행이 됩니다. 예스일 경우 지나가는 차가 없는지 좌우를 살핀다. 처리 기호를 통해서 지나가는 차가 없는가의 판단 기호로 진행됩니다. 예스일 경우는 길을 건너고 노일 경우는 다시 한번 반복해줍니다.
모두 만드셨나요? 그럼 제가 만든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두 잘 만든 것 같나요? 그럼 두 번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드는 알고리즘인데요. 딸기잼과 땅콩 버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실습으로 샌드위치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그려보겠습니다. 샌드위치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 기호를 하나 쓰고 종료 기호를 하나 쓰고 처리 기호를 네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판단 기호를 중간에 하나 사용하였어요.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한 후 빵에 바를 잼을 고르고 딸기잼을 바를 것인가? 그래서 yes일 경우에는 식빵 하나에 딸기잼을 바르고 식빵 하나를 더 꺼내어 잼을 바른 빵 위에 덮는다. 그러면 샌드위치가 완성되죠? 하지만 딸기잼을 바를 것인가에 대해서 노우로 간다면 식빵 하나에 땅콩 버터를 바른다. 그리고 식빵 하나를 더 꺼내어 잼을 바른 빵 위에 덮는다. 로 이동을 해도 샌드위치가 완성이 됩니다. 모두 잘 만드셨나요? 제가 만든 것과 한번 다시 비교해 볼까요? 어떤 잼을 바를지 선택해서 그 잼을 바르고 식빵 하나를 더 꺼내서 그 위를 덮으면 샌드위치가 완성되죠?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사실 알고리즘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여행을 갈지,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할지,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할지, 이러한 모든 행동에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기대해 주세요.